자, 두 번째 영상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아까 첫 번째 영상에서는 used grammar 이렇게 해서 서로 간의 trade가 efficient한 바람직한 결과인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ncomplete information이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buyer의 그 belief가 충분히 positive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이게 pitch일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efficient한 trade가 불가능하다. 결국 시장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는 차가 바이오의 willingness to pay가 더큰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차가 트레이드가 될 수가 없는 그런 George Akerlof의 Lemon's Market 그거 이제 공부해 본적 있죠. 자 이제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은 Public Provision이에요. 우리 Public Provision 그 전에 이제 example 본거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렇게 어떤 경제학적인 어떤 인사이트를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균형을 어떻게 구하는지요, business 균형을 어떻게 구하는지 거기에 좀더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자, 여기서는 지금 이제 public provision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public good 같은 경우에는 우리 free riding incentive가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자, 이제 이 free riding incentive가 과연 만약에 정보가 incomplete 할 경우에 이 incentive가 더 커지는지 아니면 줄어드는지, 자, 우리 거기에 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이전 example과 약간 다른데요. 이전 example에서는 각각의 플레이어가 컨트리뷰션을 얼만큼 할 건지 이제 결정했다고 하면은요, 여기서는 컨트리뷰션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두 명의 플레이어한테 지금 퍼블릭 굿이 지금 제공되려고 하는데요. 언제 이 퍼블릭 굿이 제공되냐면은 둘 중에 적어도 한 명이 컨트리뷰트 할 의사가 있으면 제공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변수 K는요, 컨트리뷰션 하는 액수인데요. 자, 이 액수는 지금 1과 2 사이의 숫자로 지금 정해져 있어요. 1과 2 사이의 숫자로 정해져 있는 반면에 각각의 플레이어는요, 지금 여기서 지금 incomplete information의 소스는 뭐냐면요, 첫 번째 플레이어의 valuation, 이 public good에 대한 가치 평가는 이만큼이라는 거양 플레이어 모두 알고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플레이어 valuation은 플레이어 1보다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 또는 3인데요. 지금 이거는 플레이어 2만이 자신만이 알고 있는 private information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각각의 플레이어는 지금 동시에 컨트리뷰트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는데요. 지금 만약에 둘다 컨트리뷰션을 한다 그러면은 공공재가 제공이 되겠죠. 그래서 2 플레이어 1 같은 경우는 자신의 밸류에이션에다가 컨트리뷰션한 액수 K만큼 빼주고요. 플레이어 2 같은 경우는 역시 자신의 액수에다 밸류에이션에다가 K만큼 빼준 거예요. 자, 플레이어 2가 하지 않아도 공공재는 제공이 되죠. 왜냐? 둘 중에 한 명만 하면 되거든요. 자, 이번엔 플레이어 1이 하고 플레이어 2는 안 하는 프리라이딩 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그럼 플레이어 2의 페이오프는 자신의 밸류에이션 V2, K 빼줄 필요 없죠. 하지만 이제 플레이어 1은 여전히 2-K. 자, 이거는 반대로 플레이어 1이 지금 프리라이딩 하는 케이스인데요. 이때 플레이어 2의 페이오프는 V2-K. 근데 이제 플레이어 1의 페이오프는 이제 2로 이제 상승하죠. K에서. 그다음에 둘다 컨트리뷰션 하지 않았을 때는 공공재가 제공되지 않으니까 0,0 이렇게 페이오프를 얻어요. 자, 여기서 지금 플레이어 1의 이제 사전 빌리프는 어떻게 되냐면요, 과연 플레이어 2의 가치 평가가 3일 그런 확률이 지금 P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이 P가 지금 1-K over 2보다 크다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K가 지금 1과 2 사이의 숫자니까 K over 2는 이제 0. 얼마 되겠죠? 그래서 1-K over 2도 역시 0. 얼마 되는데 P가 이제 충분히 큰 걸로, 그러니까 적어도 V to 3가, 그러니까는 플레이어 2의 밸류에이션이 높을 확률이 어느 정도 큰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낮아버리면 게임이 재미없어지거든요. 이거 나중에 사실 확인할 거예요. 왜 그런지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든 베이지언 내쉬 균형, 한마디로 순수 전략 베이즈 내쉬, 혼합 전략 베이즈 내쉬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각각의 플레이어가 지금 컨트리뷰션 할지 안 할지 지금 둘중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퀄리브리움은 아까 전처럼 우리 used car market에서처럼 베이지언 노멀 폼으로 우리가 전환시킨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균형 찾아줄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플레이어 1 같은 경우는 private information이 없죠. 그러니까 action space랑 strategy space 간의 차이가 없어요. 반면에 플레이어 2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밸류에이션이 높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낮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그 각각을 결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전략의 개수가 총네 가지가 되는데요. CC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밸류에이션과 상관없이 컨트리뷰션 하는 경우, 그 다음에 NN 같은 경우는 상관없이 안 하는 경우요.
CN은 가치가 높을 때는 하고 낮을 때는 안 하고요. 그다음에 NC는 그거의 반대죠. 자, 이렇게 총네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베이지언 노멀 폼을 바꾸면은 아까 전과 used car market example과 똑같이 이렇게 2x4 example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2x4 exam, Bayesian normal form을 우리가 그 각각의 이제 expected payoff를 계산해 주기 전에 우리가 오리지널 게임 다시 한번 쳐다볼게요. 자, 이게 제가 이제 오리지널 게임 제가 미리 그려놓은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네이처가 지금 피해 확률로 피해 확률로 두 번째 플레이어 밸류에이션이 3, 그다음에 1- 피해 확률로 V2가 1 이걸 결정을 하죠. 자, 이 움직임을 두 번째 플레이어는 볼수 있는 반면에 첫 번째 플레이어는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플레이어는 자, 이 노멀 폼이 플레이 되는지, 이 노멀 폼 게임이 플레이 되는지, 아니면 이 게임이 플레이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아까 전에 페이오프 매트릭스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자, 이 페이오프 매트릭스에다가 V2 3 집어넣고 그게 왼쪽 요 테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 테이블은 V2에다가 1 집어넣은 자, 이 테이블이거든요. 플레이어 2 입장에서는 정확히 어떤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V2가 1인 경우, 자, 이 게임이 진행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죠. 플레이어 2는 실제 이 게임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요, 지금 K는 1과 2 사이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1-K는 음수예요. 그쵸? 그러니까 V2가 1일 때 Contribution 했을 경우 Player 2는 Negative Payoff를 얻네요. 반면에 Contribution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 또는 0을 얻죠. 그쵸? 무조건 최소 0보다 큰 숫자를 얻으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C가 Dominate 돼요. Strictly Dominate 돼요. Player 2에 의해서요. 자, 요걸 지우고 나서요. 그러면은 혹시나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 그럼 플레이어 1 입장에서 C는 2-K, 그 다음에 Not Contribute 할 경우에는 0, 근데 2-K, K는 1과 2의 숫자니까 2-K 양수, 그래서 N, 이렇게 지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주의할 게 다시 한번 플레이어 1은 이걸 플레이하는지 이걸 플레이하는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요 왼쪽 같은 경우 볼까요? N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왜냐? 만약에 지금 여기 왼쪽 게임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어 2가 컨트리뷰트 했을 경우에 컨트리뷰션 안 하고 그냥 프리 라이딩 하는 게더 베스트 리스폰스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플레이어 1은 이렇게 지울 수 없다는 거. 왜냐? 무슨 게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하나만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자, V2가 3인 경우에 플레이어 2는 알고 있지만은요. 이럴 경우에는 지금 컨트리뷰션 했을 경우에는 3-K로 페이오프가 이렇게 딱 고정돼 있죠. 근데 안 했을 경우에는 3-0니까요. 이때는 이 상황에서 플레이어 1이 컨트리뷰션 안할 경우에는 컨트리뷰션 하는 게, 그 다음에 플레이어 1이 컨트리뷰션 하는 경우에는 프리 라이딩 하는 게. 자, 이렇게 인센티브가 서로 바뀌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전략도 도미네이트 되지 않아요.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V2가 1일 때에는 절대 플레이어 2는 컨트리뷰션 안 한다는 사실이요.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본 게임을 다시 보면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CC 무조건 컨트리뷰션 하는 거 절대 이퀼리브리엄에서 안 돼요. 그 다음에 NC 절대 안 돼요. 플레이어 2는 무조건 밸류에이션이 낮을 때에는 컨트리뷰션 안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컴포넌트가 무조건 N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CN과 MN만 요두 개만 이퀼리브리엄에서 선택될 거라는 거. 자, 요 CC랑 NC를 지우면서 우리가 원래는 2x4 매트릭스였는데 그거를 2x2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페이오프가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CN 그다음에 small CN 그다음에 MN이요. 자, 둘다 만약에 플레이어 1도 안 하고 2도 무조건 안 하면은 공공재가 제공될 가능성 무조건 0이죠. 그러니까 페이오프는 00이고요. 만약에 여기 한번 이제 케이스 생각해볼까요? 이때 expected payoff는 플레이어 1이 밸류에이션이 높을 때만 contribution 공공재가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플레이어 1의 expected payoff는 2p
그 다음에 반면에 player 2의 expected payoff는 3-k times p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요, player 2는 무조건 안 하고 player 1은 무조건 하는 케이스네요. 그러니까 player 1의 payoff는 2-k로 딱 정해져 있죠. 여기도 지금 2-k예요. 자신이 contribution 하면은 무조건 payoff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무조건 안 하니까 대신 free riding 할수 있죠. 그래서 3p plus 1-p가 player 2의 expected payoff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는 P의 확률로 자신도 컨트리뷰션 하니까요. 3-K 여기다 P 그 다음에 1-P요. 1-P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2x2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모든 Pure Strategy, Mixed Strategy, Equilibrium 다 찾아줄 수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Pure Strategy Equilibrium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Player 1의 인센티브를 보면은요, 지금 2-K, 0 비교해보면은 2-가 K가 크죠. 그러니까 이건 절대 Equilibrium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요거 2-K랑 2P 비교해볼까요? Player 2, 그러니까 Player 2가 CN이라는 전략을 선택했을 때 Player 1의 인센티브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P가 충분히 크다고 가정했거든요. 특별히 1-k over 2보다 크다고 가정했어요. 자, 그럼 여기 양변에 2를 곱해주면은 2p는 2-k보다 크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한마디로 플레이어 1이 cn이라는 전략을 선택하면 플레이어 1 입장에서는요, 안 하는 게 best response예요. 그쵸? 여기서는 이쪽으로 부동호가 갔는데 여기 반대로 이쪽으로 왔다는 거죠. 이것도 만약 반대로 이렇게 위쪽으로 갔으면은, 그러니까 요 과정이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은요, P가 충분히 낮을 경우에는요, 그럴 경우에는 플레이어 1이 그냥 컨트리뷰션 안 하는 게 스트릭트리 도미네이트 되는 거죠. 왜냐면 부동호 방향이 이쪽으로 가니까요. 이거에 대한 인투이션도 너무나 간단한데요, P가 충분히 작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플레이어 2가 밸류에이션이 낮을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근데 밸류에이션이 낮을 경우 플레이어 2가 컨트리뷰션 안 하는 거 플레이어 1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컨트리뷰션 안 할, 플레이어 2는 안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신이 컨트리뷰션 하려고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N이 dominate 돼서 게임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요 과정을 하나, P가 1-K over 2보다 크다는 과정 요거 하나 집어넣은 거거든요. 이렇게 양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자, 그래서 지금 자,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퀄리비엄 될 수 없고요. 왜냐? 플레이어 1이 deviate 하죠. contribution, free riding 할 그런 상황으로요. 그 다음에 이것도 될 수 없고. 자, 이거 이퀄리비엄 될 수 있을까요? 이거 이퀄리비엄 될 수 있죠. 왜냐? 여기서 플레이어 2의 이제 인센티브 확인해야 되는데, deviate 하면은 payoff가 제로로 떨어지기 때문에 deviate 안 하죠. 그 다음에 이거 이퀄리비엄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죠. 3-kp plus 1-p, 여기서는 3p plus 1-p인데 1-p, 1-p 일단 지워주고 나면요, 3-k에다가 p 곱해준 게 3p보다는 작죠. 그러니까 player 2도 여기서 deviate한 인센티브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순수 전략 균형 두 개를 끄집어낼 수 있네요. 첫 번째는 n, o. 엔컴마 cn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컴마 nn이요. 자, 이거 말로 해석하면은 플레이어 1은 이 균형에서 컨트리뷰션 안 하죠. 플레이어 2는 자신의 밸류에이션이 높을 때는 컨트리뷰션, 낮을 때는 do not contribute. 그 다음에 플레이어 2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두 번째가 이퀄리브리움 같은 경우는요, 플레이어 1이 이제 컨트리뷰션 하죠. 플레이어 2 대신에요. 대신 이걸 믿고 플레이어 2는 무조건 프리라이딩이에요.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믹스 에너지 이퀄리브리움도 여러분들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이런 거 알 수 있죠. 여기다가 확률 x,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1-x 이렇게 플레이어 1이 섰고요. 플레이어 2는 여기다가 y 주고 여기다가 1-y 주고요. 자, 요거 이렇게 섞는다고 가정하고 우리 그 indifference condition 이용해가지고 또는 player 1, 2의 이제 best response 구하는 거예요.
우리 중간고사 1번 문제에서처럼 그렇게 각각의 best response 구하고서 우리가 intersection 찾아주면은요, 제가 미리 그려놨거든요. 시간상. 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X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player 1이 contribution 할 가능성이요. mixed strategy에서. 그 다음에 Y는 player 2가 MM 대신에 CN을 선택할 가능성이요. 그 probability요. 자, 그래서 cutoff가 지금 player 1 같은 경우는 2-k over 2p. 그러니까 player 2가 CN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면은 X는 제로를 선택해요. 한마디로 contribution 안 한다는 얘기죠. free riding 한다는 거죠. 반면에 2-k2p 이거 y가 player 2가 nn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y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player 1은 contribution 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정확하게 intersection이 이렇게 세 가지 있는 거볼수 있죠.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pure strategy equilibrium, player 1이 contribution 하고, player 2는 MM, y가 제로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른 pure strategy equilibrium, player 1은 안 하고요. player 2는 자신이 valuation 높을 때만 하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mixed strategy equilibrium이 하나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거를 종합해 보면은요. 자, 이렇게 총세 가지가 나오는 거알수 있어요. 지금 첫 번째 케이스가 play one contribution 하는 거니까요. 아이고, 그래프로 그렇지. 네. 첫 번째가 contribution 하는 거니까, 자, 요거네요. 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layer 1은 contribution 안 하고, player 2는 자신이 가치가 높을 때만 contribution 하는 거. 자, 요 pure strategy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mixed strategy 기회거든요. 그래서 player 1 같은 경우는 3-k over 3로 요 확률로 contribution 하고, player 2 같은 경우는 자신이 가치가 높을 때만 mixed strategy 사용하죠. 다시 한번. 가치가 낮을 때에는 아까 본 것처럼 contribution 한다는 건 strictly dominate 되기 때문에 믹스트레지 사용하지 않죠. 왜냐? 스트랩 도미네이트 되니까요. 그 전략을 도미네이트는 전략을 절대 섞지 않죠. 그러니까 V2가 1일 때는 여전히 컨트리뷰션 안 하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온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정보가 컴플리트 할 때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정보가 컴플리트 할 때는 아까 여기 있었는데요. 자, 만약에 여기서 이제 네이처의 움직임이 없고요. 자, 이 네이처의 움직임, 자, 이거 지워버리고요. 이거 지워버리고 지금 V2가 3이고 V2가 1이고요. 이거를 양 플레이어가 정확히 알고 있을 때, 자, 일단 각각을 나눠야겠죠, 그러면요. V2가 1일 때 한번 볼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C가 dominate 돼요, 플레이어 2한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IST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왜냐? 지금 V2가 1인 게 지금 common knowledge거든요. 한마디로 information이 complete하다는 얘기는 player 1 자신도 이 게임이 플레이 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N이 dominate 되죠. 그래서 유일한 equilibrium은 자, C, N이 되는데요.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player 1이 contribution 하고 player 2는 free riding 하는. 이게 유일한 equilibrium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지금 요거 equilibrium 될수 없어요. 둘다 contribution 하는 거예요. 왜냐? player 1이 deviate 하니까요. player 2도 deviate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요. 자, 요거 equilibrium 될수 있죠. 자, 1이나 2나 deviate 할 incentive 없어요. 반면에 요거요. 요거 deviate 할, 요거 incentive 있죠. player 1이 이제 contribution 하려고 하네요. 그쵸. player 2도 contribution 하려고 하고요. 둘다안 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한 명이 컨트리뷰션 한다는 거알수 있어요. 이 게임에서는요. 그쵸? 자, 그러니까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이 게임에서는요. 프리라이딩 인센티브가 있어요. 남이 하면은 전안 해요. 그쵸? 근데 남이 안 하면 전 해요. 왜냐? 지금 여기 V2가 3인 경우에는요. 왜냐? 지금 플레이어 2의 밸류에이션이나 플레이어 1의 그 공공재에 대한 밸류에이션이나 그 커스트보다 지금 K만큼만 딱 누군가 컨트리뷰션 하면은 무조건 공공재가 공급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K보다 크니까 누군가 남이 안 하면 제가 해요. 그렇죠? 근데 남이 하면 전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프리라이딩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컨스트레인트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거, 자, 이제 요걸 비교해보면요. 지금 여기서 결과는 n, c, 넷이 이퀄리브이면요. 그다음에 c, n이 되네요. 자, 요세 가지 이퀄리브이면 있죠. v2가 3일 때에는 두 개, 그다음 v2가 1일 때는 요거 하나. 자, 요세 가지 다 보면 알겠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free riding incentive가 어느 정도 제어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모든 이퀄리브이면에서 둘 중에 한 명은 contribution을 해서 공공재가 제공이 돼요. 그게 지금 efficient한 거죠. 왜냐면 공공재니까 제공만 되면은 둘다 가치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V2가 3일 때에는 총 느끼는 가치가 5죠. 플레이어 1은 2, 플레이어 2는 3이요. V2가 1일 경우에는 총 소셜 밸류가 이 공공재로부터 나오는 총 가치가 3이 되죠. 자, 5 또는 3, 둘다 K보다 크거든요. 비용보다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플레이어티의 밸류에이션이 정확히 알려져 있는 순간, 이게 이제 게임이 컴플리트 인포메이션이 되는 순간, 무조건 한 명은 컨트리뷰션 해서 무조건 공공재는 제공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인컴플리트 인포메이션이 되면요. 아,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 있죠. 첫 번째 이퀄리브리에서는 플레이원이 무조건 해서 공공재가 무조건 컨트리뷰션 되는 케이스지만 두 번째요. 지금 플레이어 1안 하고 플레이어 2도 V2가 1일 경우에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1-P의 확률로 여기서 지금 공공재가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믹스웨어즈 이퀄리브는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플레이어 1이 공급 안할 가능성 있죠. 그 다음에 플레이어 2가 컨트리뷰션 안할 가능성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확률로 컨트리뷰션 안 한다는 거죠. 자, 왜 이런 결과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나온 분리 포인트가 뭐냐면은, 만약에 V2가 정확히 알려져 있을 때는, 이게 3이든 1이든, 무조건 공공재는 공급이 되고, 그 결과가 efficient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free riding incentive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에서는요, 적어도 이 게임에서는, 만약에 정보가 complete할 경우에는, 아, 뭐냐, 무조건 공공재는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V2가, privately known 됐을 때, 한마디로 이렇게 incomplete information이 있을 경우에는 공공재가 반드시 공급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이유는 player 1의 이제 free riding incentive를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요. player 1은 이 문제에서요. player 2가 만약에 V2가 3일 경우에는요. 한마디로 자신보다 밸류에이션이 높을 경우에는 아, 거기에 묻혀가고 싶어 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커지겠죠. 자, 그 인센티브를 아까 보면은 요 그림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Best response 그 그림이요. 지금 여기서 P가 높아지면은요. P가 높아지면은 요 컷오프가 줄어들겠죠. P가 커지면은 이 컷오프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요 파란색 플레이어 1의 Best response가 좀더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이렇게요.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X는 지금 플레이어 1이 컨트리뷰션 할 확률이었거든요. 자, 그 확률이 점점 더, 그 리전이 점점 더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플레이어 1이 플레이어 2가 컨트리뷰션 할 가능성이 플레이어 2가 Y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도 지금 플레이어 1은 X가 제로인 걸로 이렇게 리스폰드해요. 한마디로 컨트리뷰션 안 한다는 거거든요. P가 완전 정말 커진다, 커진다, 계속 커진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이쪽 X축으로 계속 수렴하겠죠. P가 1일 경우에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결국에는 2-K over 2. 자, 요 점까지 계속 아래로 떨어지거든요. 그 말은 결국 X가 제로인 그 리전이 점점 넓어진다는 얘기는 플레이어 1이 프리라이딩할 그런 인센티브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뭐 인투이션 뭐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상대방이 저보다 가치가 높다는 그 확률이 점점 더 증가하는 거니까요. 그만큼 프리라이딩 인센티브가 증가한다는 사실이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incomplete information이 있을 경우에, 그쵸? 프리라이딩 인센티브는 점점 더 악화, 그 프리라이딩 프로블럼은 점점 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시리어스해진다는 거죠, 문제가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